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갈고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최대 실기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학종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네, 경기도 용인에서 왔어요.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아빠 차 타고 같이 왔어요. 차 안 밀렸어, 저녁시간인데? 조금 밀렸어요. 네. 선생님이 사전 상담서를 지금 다 읽고 들어왔는데 가장 지금 높은 목표치에 한체대와 중앙대를 1순위로 잡았는데 사실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객관적인 위치에서 한체대와 중앙대는 너무 어때? 높아. 그럼 이 중간 어떤 플랜 B의 대학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우리는 이 중간 대학의 라인들을 좀 잡고 짚어가는 게 입시에서 되게 유리한 전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챙겨본 경험이 있을까? 아니요. 이것도 없어. 그치? 네. 그럼 내가 지금 정시에서도 불리해. 종합전형에서도 불리해. 그럼 우리 지금 입시에서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비실기 전형으로 봤을 때 경기권 대학 라인밖에는 안 잡혀. 너무 메리트가 없어. 이 정도 채택 준비를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몇 번 있어? 세 번 있어? 근데 우리 지금 몇 번 날아갔지? 2번. 2번 날아갔어. 이 마지막 남은 3학년 한 번으로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선생님의 합격 사례와 DB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채워서 이걸 뭐 할 거야? 역전할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기적을 만들 거예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를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지원을 할 거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스포츠과학과에 지원을 하게 될 거야. 반드시 종합전형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현이 학생부를 전면 재설계할 거야.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배드민턴 경기에 있어서 참여하는 이런 협동식의 모습, 공동체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고 이러한 경기력에서 내가 팀워크에서 통실성이나 책임감도 보여줬어. 기량, 기술들을 매우 충분히 녹여줬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할 때는 학업적인 역량, 나의 진로의 어떤 역량이 같이 맥락이 이어져야 되는데 너 뭐 되고 싶어? 아직 잘 모르. 지금 너 아직 우리 잘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 이 느낌을 나도 봤는데 박사정관님은 이거 보자마자 하고자 하는 진로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뭐 했어? 채무? 부장을 했어. 그런데 이 부장을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또 여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반드시 나의 구체적인 뭐가 나와줘야 되고 역할이 나와줘야 되고 체육학급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달라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야지 우수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 나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발표했는데 이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앞에 또 생략되어 있어. 3학년 때에는 이 주제에 내 진로의 키워드를 뭐해주기 반드시 담아주기